구독, 좋아요고 알림 설정까지. 안녕. 오늘은 내가 이걸 플레이해 볼 거야. 내가 왜냐면 신비 아파트를 좋아하는데 올해는 플레이 안 할 딱히 없어. 이거 봐. 59개밖에 없잖아. 또 12개밖에 없어. 5개, 8개. 요거는 쥐 야족이와 쥐 도플갱어의 합체 귀신 쥐 야족갱어. 혹시 개인기 일단 이런 건 안 보고 넘어가야지. 속성이 아 이거 할 수 있긴 하네. 이런 거는 안 넣는다. 귀찮게 또 왜? 한참 돌아서 얘를 신비 선생님의 고스트 스쿨 한참 돌아서 지금 24개 났어. 난 한참 돌아서 완전 그림자 미니게임. 카드 맞추기 한번 해볼게. 2, 3. 아이 아까 초집중력을 선택했거든. 우선 총 퀘스트를 해야 되는데 좀 이런 안녕, 난 구하리야. 만나서 반가워. 내가?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엄청 예쁜데 C거든? 네네, 제가 바로 엄마 다녀올게. 유지미. 근데 왜 구하리까? 모르겠다. 상점 들어가서 지금 하여튼 인간들은 욕심이 많다니까. 뭐지? 신비 선생님의 고스트 스쿨. 망고. 이 친구 할 수 있는. 조조와돈 이베트 아무튼 이거 하려면 이렇게 좀 남겨줘. 내가 다 하나 이렇게 좀 남겨줘. 전투 그냥 또 이상하게 이제 도서 아까 했는데 많더라고. 처음부터 보여줄게. 챕터 1부터. 근데 처음부터
그러면 너무 일찍 끝날 것 같으니까 책 준비. 보상 제일 많은 걸로 시키실 것 같아요. 여기 귀와 이거 하자. 솔직히 한 명이면 되긴 한데. 시작. 오나 빨리 꼭도 끝이 좀 잠깐만 기다려봐. 핫! 이건? 역시 어둠에 숨겨진 공간에 한 개 더 있었네. 끄끄끄. 시간이 없어. 토해기는 해볼까? 어떤 귀신이지? 오늘은 요것만 걸릴게요. 얘도 한번. 이거 뭐지? 뭐지? 도깨비님한테 불가능은 없어. 여기서 바이. 너무 내가 더 좋아. 오케이.